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아키에이지 비긴즈라는 게임으로 애플레이어 녹스로 구동하는 게임이고요. 지금 모바일 게임이죠. 애플레이어 녹스로 컴퓨터를 통해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보이시죠? 아,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뭔가 되게 깔끔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랑 약간 다르게 깔끔한 화면으로 스크린샷 찍혀 있길래 흥미가 생겨서 받았습니다. 게스트? 아, 좋아요. 아, 이거는 닉네임 정하는 거죠. 원정대로 돼 있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원정대야? 플레이어 이름이 아니라? 한국어도 찾으죠? 아! 이게 몇 번째지? 아, 3부라서 약간 힘이 빠지네요. 연천 도박기. 아, 띄어쓰기 안 돼? 이 촌스러운 게임을 봤나. 루키우스로 가죠. 사실 저는 이 아키에이지라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노란색이 사람이 많은 거겠지. 추천 서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루키우스로 가죠. 루키우스를 추천을 해놨잖아요. 루키우스로 가겠습니다. 아키에이지라면 저도 유튜브 영상이나 말로 많이 들어봤는데, 배 타고 막 길드 싸움하고 배 깃발 커스텀 했는데 나치라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뭐 1배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던데, 이거는 뭐 모바일 게임이니까 좀더 클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키아이즈 자체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거 다운로드를 받을 때 새해가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설명 영상은 풀로그라고 하죠. 좀 길어서 안 찍었습니다. 자, 어차피 아키아이즈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아키아이즈라는 온라인 아시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요. 저보다 잘. 종족이 두 개고 둘중 하나가 이기고. 모든 일은 끝이라 생각했던 태고의 균열로부터 시작되었지. 들어가죠. 너무 아무 설명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이 안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가 태고의 균열이야. 아, 이렇게 두 개의 종족이 있고 하나의 종족을 다른 차원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화로워졌는데, 이 세계의 어머니라는 신이 있는 걸이 도서관에서 써져 있지 않고 이 신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걸 알아내려고 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해요.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마침내 정확히 왜 어머니와 그런지는 나오지 연애를 이뤄봤어. 않았었습니다. 기존 아케이지 정말 모르니까. 이곳에 세상의 비밀이 있을까? 시작엔 늘 끝이 있는 법이지. 가보자고, 친구들. 이곳이 도서관 언정대의 종착지가 될 거야. 도서관 원정대? 야, 나도 촌스럽게 짓긴 했는데 얘는 더 심했다. 사실 좀 연천 접두사 들어간 시점에서 약간 아차했는데 괜찮네요. 자, 가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니까 그래픽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아케이지 비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명의 영웅과 함께 전투 시작합니다.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턴제가 아니라 스킬 카드 누르고 있는 거 스킬을 볼수 있다. 밑에 나오죠. 대상 주변에 6m 범위 안에 있는 공격에서 물리피해를 준다. 던져보죠. 1번을 향해서. 연속회복. 이게 화면이 다 돌아가면은 대상 번호와 맞춰서 연속회복 스킬을 대상 2번 진에게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아, 오, 잘 만들었는데. 그래비 눌러서 타양의 스킬을 선택하여 사용수술 변경해보세요. 이거를 돌리면은, 아, 얘를 먼저 쓴다고? 상대도 이렇게 번호가 있네요. 저는 2번으로 하죠. 별로 그렇게 안 센데? 아, 좋아요. 하나의 캐릭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명의 캐릭터로 시작을 했고, 아마 지금 튜토리얼 단계고 이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 것 같은데, 만들게 되면은 가차를 통해서 동료 영웅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스토리를 통해서 얻게 되던가 하겠죠. 듣기로는 가금유도도 적고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좋은 평이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댓글 써있는 게 어떻게 써있냐면, 처음엔 양산형 게임 같은데 계속 하다보면 정말 재밌다고 돼있으니까 길게 보자 한번. 야, 세 보인다. 감히 정원에 발을 들려 하다니. 어머니의 뜻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카드를 사용해서 정원의 입구를 막아서 용을 물리쳐보세요. 공격 먼저 해야겠죠? 그냥 다 쏟아보면 될 것 같은데? 어, 좋아 좋아. 마법 쓰고 화염을 토해낸다. 강력이겠죠? 화염 맞고 이동 같은 거에서 못 피하니까 1번, 3번, 3번, 3번으로 힐해줍니다. 잘 만들었네. 괜찮은데? 드래곤이 아니라 미지의 존재네. 이 끝난 거죠? 예. 네. 아, 승리. 되게 잘생겼다. 영웅 레벨 2까지 성장시킬 수 있게 됐으면 영웅 관리 메뉴. 다음 전투를 누르면은 새로운 사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투 들어가죠. 고기 들어가는 스태미나 모양이 고기네요. 보통 번개 모양이거나 그러는데. 어서 오게, 멸망의 군주여.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권능의 의자를 찾은 후 다시 만나지. 권능의 의지를 찾으면 다시 만나자. 약간 좀 드래곤이 구리네. 드래곤이라기보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날개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팔도 좀 작고 멍청해 보이는데. 아, 머리카락 왜 이래. 알루미늄이야? 어우. 정원이 오키드나를 데려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정원이 데려갔다고? 문이 아직 열려 있어. 정원 안으로 가보자. 아까 전투에서는 네 명이었는데 한 명 더 있네. 아, 이렇게 비네요. 여섯 마리 씩 나와? 잘 싸우니까 나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헤오리 스킬을 사용할 대상을 직접 선택해봐라. 터치를 해서. 아, 뭐야, 뭔 소리야. 선택을 하고 터치를 하면 된다고? 된거요? 아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좀 편하네. 그러면 얘한테 쓰려면 이렇게 하고 살짝 돌려주면은. 아, 좋네. 잘 만들었다. 아, 건방 전사. 방패를 들면은 강제로 정면에 서야 되죠. 얜 누가 봐도 전사처럼 생겼는데 화나 들었다고 지금 뒤에 서 있는데. 방패 있지 않았나? 가까이 가서 쏠 거면 화를 왜 들었지? 어, 귀엽게 생겼는데? 양손검이네. 방패드는 필요성 하나도 없는데. 문을 연 오키드나가 정원의 새로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살려줘 언니!
일어설 수가 없어. 정원의 문지기는 문지기는 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 동생을 돌려주세요. 문을 열어서 내가 구해줄게. 오키드나 조금만 기다려. 아니 뭐 너무 설명 없이 들어가 버리니까 당황스럽네요. 물 같은 거 써야 죽지 않을까 몰랐는데. 아, 얘는 풀 같은 느낌이니까 모르겠다. 전사 기술이 너무 좀 가벼워 보이네요. 3번. 스킬이 그렇게 안 세네. 스킬 쓰는 동안 평타를 안 치니까 딜레이도 있고 그다지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아니 전사 스킬이 너무 좀 그렇다. 제자리에서 도는 게 더 멋있을 텐데. 승리. 이게 무슨 아이템이야? 달빛 아키움 조각. 새로운 영웅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로비로 가보세요. 최대 영수는 4명일 것 같은데 전투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소환할 수 있다니까. 영웅 소환에 필요한 재료를 상점에서 획득해보세요. 무료 영웅 상자. 아이콘을 터치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살자 영웅. 아 타양 루팡 루루 익시온. 건담 이름이네요. 캐서린, 케이린, 제르간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네. 가차가 아니라. 나가서 가방에서 획득한 영웅 선택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타양 루팡 루루. 이거 뭐야? 아 고양이네. 고양이네. 개구리네. 돌덩이가 있나 했네. 익시온. 야 이거 되게 세 보인다. 캐서린. 색깔이 왜 이래요? 이거 그래픽 나간 거예요? 이거 애플레이어로 돌리는 거라서 그래픽이 나갈 리가 없는데? 제 반짝반짝거리네요. 케이린 엘프.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아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어 얘가 얘다 얘로 할래. 아 얘가 암살자라고? 이미 보유한 영웅은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어 얘 멋있게 생겼다. 제르간트가 멋있네요. 근데 암살자랑은 좀 안 맞으니까 암살자는 좀 암살자 같은 애가 좋아요. 암살자 같은 애가 있진 않네요. 근데 얘가 그나마 암살자 같은데. 암살자 맞아? 근데 작아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얘로 하죠? 멋있네. 세 보이네. 특성. 뭐 이런 거는 일단 뽑아보면 알 테니까. 제르간트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구나. 그렇지 변한 거 같지 않은데. 얘 목소리가 이래? 좀 가래낀 목소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손에서 석궁을 쓰네? 여기 롱맨 버스터 있고요. 좋습니다. 양손으로 발사하는 계열인가? 사출 계열. 사과로 가죠. 오 잘 만들었다 진짜. 새로운 영웅, 영웅 변경. 나는 어 이거 왜 아 레벨이구나 이거는. 얘를 아 이렇게 되네. 일단 힐러는 필요하고 이제 활 쏘는 애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가죠. 소탕은 뭐야? 아 자동 전투 같은 건가 보다. 아 이제 빨리 전투하는 거. 근데 스태미나 양은 똑같네요 소탕이.
정원 입구. 아, 그러니까 정원에 가서 걔네 구하러 가는 거구나. 얘는 내가 뺐는데? 또 목숨을 빚었군, 타양. 형제의 목숨은 빚이라고 하지 않는다, 진. 고맙다는 뜻이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어디로 사신 거지? 아, 싸우고 다 흩어졌구나. 권능의 의자를 찾아 모두 흩. 하필 내가 뺀애랑 같이 가는 거야? 무한하게? 아, 좋아요. 뭐 상관없으니까. 야, 멋있는데? 출혈 화살. 좋아요. 이거 하는데 마나 같은 게 소비되고 그러지 않나? 그냥 시간만 들어가면 되네요. 3번 기대주고. 이거 그래. 내가 클릭하면은 걔 우선으로 때리나 보다. 여기 자고. 얘는 얘네가 한 키가 180이라고 치면은 나 괴물이 한 2m 5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사이즈는. 160 정도 될 것 같은데. 갑니다. 광역 기술 같은 건 없나? 이거 뭐야? 아, 얘가 쓴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출혈 화살이야? 아, 덩치에 비해서 너무 좀 그렇네요. 뭐야? 두 배속 가자, 두 배속. 이 정도 봤으면 이제 두 배속으로 해도. 아, 얘가 보스구나. 처음에 나온 고릴라가 왜 나왔나 했는데. 자, 가죠. 주변부터 제거합시다. 3번 죽을라나? 1번 쓰자. 우리 전사가 몸을 다 하는데 일단 얘네 먼저 잡아. 잡으라고 이거. 딱히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 야, 힐러 때리는 건데 힐러가 왜 이렇게 튼튼해. 좋아요. 타임 파시니까 안 지겠는데? 아, 얘보 양손공보다 힐러가 더 쓰러. 아, 딜이 그냥 아예 안 들어오는데? 어, 얘 들어오고. 야, 약간 좀 이상한데? 튜토리얼이라는 건가? 장신구 강화한데 쓰인다. 하우징 메뉴 오픈. 스태미너 30, 레벨링. 축산을 경험해보세요. 아케이지라는 게임이 원래 되게 컨텐츠가 다양한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걸 구현해놨나 봅니다. 가서 보죠. 할 게 많으면은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아, 맛있겠다. 나 배고프다 이거 보니까 또. 방송 한 5시간 하니까 하다 보면 배고파져요. 어, 귀엽게 생겼네? 젖소가 원하는 염물통 방향으로 살을 던져주세요. 어디가 3번? 아, 너무. 어,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뭐 선택권 획득 뜬 거 같은데 저랑 상관없는 거겠죠? 3번 병맛 게임인데 이거. 아, 사료대로 먹고 우유는 지가 먹는 거구나. 우유를 뭐 먹고 나서 뽑아가지고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쟤 먹다가 목마르니까 지가 먹는 거구나. 오래 걸리네요. 5번 다 했으니까 먹으면서 동시에 소화를 시킨다. 시간 타이밍 왜? 우유 얻었으니까요. 뭐야? 1일 이벤트 도전 과제에서 보상 받기. 튜토리얼 완료하고요. 레벨 6까지 올라가네요. 비트코트 없이. 1일차 보상.
5만원, 8만원 이렇게 줘? 이래도 돼? 개념 연속 나중에 하고요. 자, 바로 가기. 아니, 이렇게 보내지 말고. 아, 저기. 그 뭐냐. 아, 이렇게. 아, 취소. 이게 아니라 저 방금 봤을 때 아이템 획득 그것도 봤거든요. 뭐 지렁이야? 그 벌목 가능함 이게 아니라 상점에서 무료로 오픈하는 걸 두 개 있는 걸 봤는데 그쵸 오늘 무료 오픈하죠. 무료인데 뭐 스킵. 어 그냥 나오네 바로? 에안나의 죽음. 에안나 소환 특성 학습 시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개인적으로 리자드맨이라던가 웨어울프 같은 거 등록 갖고 싶은데 주인공은 얼굴까지 전부 다 강철 플레이트로 무장된 기사 소망의 가루. 오늘 우리 세 분 아니야? 아 아닌데. 자 시간 있다 되나 보다. 벌목 벌목 해보자. 벼락마저 남을 배시겠습니까? 뭐야? 아 목재 야 잘 만들었네. 하우징 뭐 또 볼 거 없나? 하우징 가볼까? 아, 하우징이 이거야? 이거 뭐야? 젖소 먹이주는 횟수. 아 이거는 소탕 미션이 있는데 먹이주는 건 되게 귀찮게 났네요. 원정 그럼 이제 출발하죠. 이거 이거 우리 동네네. 자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동료들이 흩어지고 찾아가는 건데 나 아까 뭐 보면 얻지 않았나? 무슨 배안난가 뭔가 볼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소환 학 특성 학습. 소환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야? 3만원, 1000개, 뭔가 엄청 받았는데 가죠, 전투 시작. 이거 한지 한 20분자가 안됐죠. 이거 봤는데 좀 시간 걸렸으니까 좀 더 길게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내 캐릭터로 다 들어오네. 애니메이션이 없네. 말도 안하고 그냥 싸우네. 좋아요. 근데 불비도 강력인 것 같고 제소자. 그렇네 강력 기술이 있네. 너 너무 앞으로 한 거 아니냐? 뒤로 못 빼나? 내가 이 못 불러오나 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이렇게 드래고 이렇게 약할까 얘? 왜 이렇게 얘 물 몸인 것 같지? 얘가 몸빵을 하긴 하는데 너무 지금 약간 미묘하네요. 자 옛날에 이런 류 게임 있지 않았나? 야 이런 게임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니. 이게 이거 에너지밖에 못 보나? 이제 회복은 됐고 기술 쓰겠습니다. 기술을 되게 빨리 막 쓸 수 있네요. 제한도 없고. 내부로도 잘 아 두 배속 된다. 오토도 있네. 해보자.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바뀐 거죠? 제가 나온 거 보니까. 야, 와, 쟤는 이거 한번 화살 한번 쏘고 돌아간 거야? 오토 한번 보죠.
오토 쓰면은 아 기술 스스로 쓰네. 얘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오토가? 무한은 뭐야? 아, 그러니까 계속 연속을 하라는 거 노가다. 뭐 되게 재밌게 싸운다. 오. 어 정신 없어. 아 거대 바위 정령. 근데 이거 어지간해서 안 지겠는데요. 지금 스펙으로 보니까 초반 단계가 많이 약하게 조정돼 있네. 원래 네 마리 정도 나오면은 한두 마리 죽고 이래도 어떻게든 깨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네 마리가 다 풀피로 깨니까 아,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네. 보통 이런 게임이 접속을 하면은 좋은 아이템 같은 거 줘서 그 아이템 때문에 좀 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기본 형태인데도 쉽게 깨나갈 수 있네요. 약간 좀 이용 장비 강화할 수 있다. 나오네 계속 컨텐츠가. 장비 슬롯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를 줄 수 있다. 어깨 장식 제작 눌러서 강화할 수 있다. 강화 버튼 눌러보세요. 이건 새 에? 다른 장비도 강화해봐라. 이거 얘기한 건가? 강화하죠. 공격력이 9 올랐다는 게 이게 능유씨가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뭐야? 아 데미지 23이고 8이 오른다고? 어 그 많이 오르네. 나 얘보단 좀 근데 전사가 좋은데 마땅히 멋진 전사가 없네? 빼고 자 200개 지금 많이 주네. 돈도 지금 엄청 많이 있죠. 장비 막 강화할 수 있겠는데 예 강화가 몇 가지 되는지 한번 보죠. 막 퍼줘서 해볼게요. 이거는 한 번에 2단계씩 진화한다는 건가? 아니면 좀 곱하기 2 강화? 올려줍니다. 아 레벨이 안 돼 이제? 이것도 올려 그럼. 별 안 쓰신 것 같은데? 목걸이 제작 생명력 강화. 아 있는 재료 전부 써서 지금 최대 상황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거군요. 이거는 투구 투구 제작 강화. 근데 누군 안 바뀌네? 연두색 없어서 안 되고 바지 강화 장갑 안 되고 신발 안 되고 세졌네요? 예, 자, 30 정도 세졌죠.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도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데, 캐릭터마다. 파괴의 키리오스? 뭔 소리야, 이게? 잠깐만요. 일반 공격. 4회 연속. 뭐, 파괴의 키리오스가 뭐죠? 아, 각성 같은 거 하나보다. 지금 얘가 진이고, 다음 얘로 변하나보네. 스포 당했네. 아, 이렇게. 스토리 하다보면 뭐 변신하나보네. 회오리 외기 이거는 도발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자신은 튼튼해진다. 조롱의 외침 해볼까? 다음 기술을 해방하려면은 조건이 아 이렇게 있네. 아 이거 그럼 스킬을 두 개 다 쓸 수 있는 건가? 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죠. 잡아.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이런 게임하면 주인공만 잔뜩 키웁니다. 주인공보다 좋은 동료가 나와도 주인공만 키워요. 주인공이 세야지 게임이 재밌죠. 스킵 기능 없나? 들어가는 부분은 딱히 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전사 그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는 아니 도발인데 아 여기 있네. 아 돌아가면서 쓰는구만. 아 자동으로 해놨지 맞다. 야, 그만해. 아 도발을 하면은 아 한 명한테만 도발을 하네. 여러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오토를 합니다.
정신 없긴 하다. 아, 이 마법사 기술 되게 센 거 같지 않아요? 강력으로다가 계속 때리는데. 역시 어떤 게임이든 법사가 딜이 제일 센가? 원래 암살자 같은 게, 암살자나 뭐, 도적, 이런 게 딜이, DPS가 제일 센데, 얘는 금방 죽잖아요. 전사는 튼튼하고, 궁수는 좀 안전하게 싸울 수 있고, 마법사가 좀 반반. 약간 회피 기술을 좀 없는데 딜 엄청 세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건 마법사가 맞을 일이 없으니까 마법사가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마법사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탱커도 크게 필요 없죠? 뭐. 확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막 전멸당하고 이러진 않는 한. 빠르게 넘어가려면 마법사 생기 좋을 것 같네. 아, 도발은 좀 임팩트가 좀 있다. 아이 뭐야. 나무거인. 댕댕이가 또 삐졌네? 표정이 너무. 이거 먼저 써, 이거 먼저 써. 그래. 출혈이 도트 딜이겠죠? 도트 딜로 중첩이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보스만 잡으면 안 되나? 보스 별로 안 튼튼한데? 딜도 막 박히고. 어, 뭐야. 전박이 코볼트 투척군. 아, 힐을 할 때 비둘기를 날려? 뒤에도 있네, 여기도 있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아케이지 비긴즈라는 게임이었구요. 재밌게 잘 만들어서, 특히 화면 자체가 깔끔해서 좋네. 이거 받게 된 게 스크린샷에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채팅도 막 올라오고, 맵도 이렇게 뜨고 이래서 좀 지저분한데, 이건 되게 깔끔하게 나와있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거 뭐야. 명인의 기운. 한번 받았습니다. 자, 재밌는 게임이었구요. 레벨업 했네요. 약사 영웅 선택권 획득. 이게 뭐야. 룬 상자, 일반 등급의 룬을 획득하는데 쓰인다. 뭐 어찌됐건 재밌는 게임이었구요. 재밌게 했습니다. 자, 오늘 아케이지 비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그래픽도 모바일 게임인 것 치고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럼 뿅!